드렸다시피 말씀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 이런 거예요. 좋은 부자 여러분 좋은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자는 무엇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번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잘 나요, 나눠주는 거,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좋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막 c h i l d r e 에 비시 c h i l d r e 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막 자기가진 가 돈으로 많은 집을 지어서 그걸 위해 어, h o m e l e s 를 위해 도네이션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좋은 부자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나쁜 일이 아니라 정직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부자를 가지고 또 좋은 부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일 이런 거 하지 않고 일리걸한 어, 거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diligently 하게 honestly 하게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좋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부자. 우리가 말하는 나쁜 부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부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완전히 엎어질 사이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쁜 부자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나쁜 부자들은요,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잘 나눠주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남들의 것을 빼앗는 데 익숙하죠. 또한 나쁜 부자들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법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부자들은 막 불법적인 일리갈 땡스를 가지고 어 돈을 벌죠. 막 치링을 한다든지, 막 드러그 딜링을 한다든지, 이런 마약 거래 등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우리는 나쁜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 개봉한 The 오 o 월스 of Wall Street라는 영화인데 이게 나쁜 부자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리오, 레오나드 디카프리오. 아그 어, 디카프리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그 그 주인공이요 주식을 잘 모르는, 모르는 그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어,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잘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로요. 막 속여요. 그를 속여 가지고 어, 곧그 망할 회사의 그 주식을 빡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피 e e 를 자기가 다 가져서 결국 이 사람은 많은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벌지만 누구도 그에게 좋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기꾼이다.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디스이브하고,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쁜 부자에 대해서, 좋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 나쁜 부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부자. 오늘 성경,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은 나쁜 부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나쁜 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두 가지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쁜 부자들을 살펴보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겠는가, 이두 번째, 이두 가지 띠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는 바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자가 된 경우예요. 남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부자가 된 경우, 내 베네핏을 위해 남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입히며 부자가 된 경우,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성경에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어떤 거냐면 그이그 p l 플이 뭐냐면 임플로이드들한테 웨이지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들에게 웨이지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더 가지려고 저들한테 돈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정말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주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작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어쨌든 내 이익 때문에, 내베네피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우리. 볼수 있을 거예요. 돈을 위해서 막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없는 물건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남들에게 그래서 피해를 주는 우리가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뭐 피라미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한국에서 되게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두 좋아하세요? 네, 덤플링. 그, 약 15년 전에 중국에서 만든 만두가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일일 수도 있는데, 약 15년 전,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만두가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디스거스팅 해요. 정말 좀 그런데. 중국의 한 회사에서 만두에 고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고기만두에. 근데 그 고기 대신에 종이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그걸 판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종이를 물에 넣고요, 그거를 불려요. 이렇게 오래 놔두면 이게 조금 이렇게 씹을 수 있게 편하게 되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잘 그걸 속여가지고 그 고기 대신에 만들든 거예요. 그 실제로 그걸 팔았었어요. 그렇게 재료값을 아낀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정말 그것을 먹은 사람들 건강에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쵸? 고기 대신 종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는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자들을 보고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 이게 제노가 생각할 때더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부자가 바로 나쁜 부자예요. 오늘 성경 6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을 버리고 의인을 멀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부자가 나쁜 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기억하세요. 부자가. 나쁜 부자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자도 나쁜 부자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한 나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 이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 부자. 이 부자가 나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부자가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부자 자체가.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쵸? 막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을 질수 있고, 막 그래서 돈이 많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에겐 엄청난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모든 물건을 살수 있죠. 돈으로 못 사는 물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맞죠? 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필리핀 부자 한 명인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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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잔데. 뭐 재벌이라고 하는 부잔데. 오늘 어, 일본 라면이 먹고 싶대요. 필리핀 에 살다가 일본 라면이 먹고 싶대요. 근데 라면이 먹고 싶다고 바로 공항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데이트 립으로 라면을 먹고 온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니 가진 것이 많으니 즐길 것이 많고 갈수 있는 곳이 많으니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돈을 쓰는데 집중하는 부자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또한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마약과 도박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막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막갬블링을 하고 막 드럭을 하고 하죠. 그쵸?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 내가 여행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루에 정말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어느 날 내가 돈이 너무 많이 생겨서 팍 자동차를 사고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할 시간을 잊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은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져서 막 여행을 막, 막 가요. 그러니까 예배 다 놓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들을 도와주라 하셔서, 아, 나도 이제 남들을 도와줘야지, 이제 봉사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돈이 많다고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그 모든 것들을 놓치는 부자들. 그런 부자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시간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느라 예수님을 버리는 부자. 이 부자를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두 가지, 나쁜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 남들에게 피해주는 부자. 두 번째, 자기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잊는 부자. 이두 종류의 부자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나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나쁜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쁜 부자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희는 부자가 아닌데요 그래도 나쁜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우리도 우리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상합니다만,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월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소사이어티는, 커뮤니티는,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 잘 되면 다른 이가 약간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등을 해요. 그럼 누군가가 2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돼요. 맞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합격을 하면요. 누군가는, 어, 유, 여러분들이 억세스턴스 레더를 바르면 누군가는, 어, i'm sorry 어뭐 어, 뭐 그런 거 나오죠. i'm sorry. 어막 그래서 inform you 뭐 your acceptance, uh, your application is blah blah blah. 이런 레터를 받아야 되는 거 누구는 누가 누가 어 누가 누가 잘돼잘 되면 누가 안 되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예요.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 살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공정한 법을 지키고 또 공정하게, 어하게 경쟁을 할수 있어야 돼요. 남들을 더 밟으려거나, 남들을 더 짓밟는다거나, 남들 내 이익 때문에 남들을 더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저들도 소중해. 내가 갖고 싶은 만큼 저들도 갖고 싶어. 근데 이번엔 내가 가졌네. 그럼 저들을 위해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는 크리스찬들,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고, 그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먼저 얻었어도 그것을 조금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부자.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부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들을 짓밟는다거나,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되는 건 어떤,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 내가 편하니까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 누군가는 그것을 줍고,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래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레기를 먼저 줍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편한 것 때문에, 내가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목사님, 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지 못한, 많이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SNS 계정, 그 SNS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영화,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 때문에 말씀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 하느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나쁜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 놓치는 것. 내가 가진 친구와 시간을 보내라 예수님을 놓치는 것.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뭐, 게임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것.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쓰느라, 하,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기를 바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쁜 부자, 나쁜 사람이 아닌, 좋은 부자, 좋은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이익 때문에 남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진짜 좋은 부자,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쁜 부자처럼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저는 성경의 결론적인 마무리라고요. 나쁜 부자는 이렇게 이렇게 나쁜 거야. 정말 악한 거야. 그들은 저주 받을 거야. 그들은 나쁜 거야. 그들은 그렇게 고통 당할 거야라고 막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는 희망이 복음의 메시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쁜 부자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내 이익 때문에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혹은 예수님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바꾸고 다시 버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나쁜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남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시간을 버리고, 그 시간을 못 쓰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더 많이 쓰는, 시간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두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말고 내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 나쁜 부자처럼 살지 말고 좋은 부자처럼 살아라. 남들을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생각하는 그런 좋은 부자가 되라. 성경에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부자가 되십시오. 남들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